안녕하세요. 스코시 포스트의 오성민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그 저번에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방송입니다. 그 카톡방에서 투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그 열일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가 내 뒤에 있을 수 있잖아요. 뒤에서 공을 쳐요. 근데 뒤에 있는 공을 보고 싶어. 봐야죠. 근데 무서워. 나 맞으면 어떡해. 그쵸? 근데 나 어디에 봐야 되냐 이거죠. 이게 되게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코트를 보면은, 자, 다시 이제 코트를 꺼내볼게요. 여기 스쿼시 코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게임 상황이에요.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 근데 내가 공을 잘 쳤어요. 이쪽에 잘 쳤어, 공을. 근데 치고 난 가운데 왔죠? 근데 공 여기 있어. 상대에서 공을 쳐야 돼.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그 걱정하는 게 맞으면 어떡하나. 맞으면 어떡하나. 그게 있고, 맞을까봐. 선생님 또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못 보는 경우도 있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떡하느냐. 허를 찔러서 드랍을 친다거나, 허를 찔러서 보트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은 공을 안 보면, 엇박자 올려갖고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받을 수 있게 하죠. 뭐 열심히 뛰어가면. 근데 힘들죠. 근데 이거를, 공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어떻게 되냐. 정답. 봐야 합니다.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 여기 있는데 내가 제 창가 뒤에 있어요. 코트라이크 있다 치고 공을 쳤어. 뒤에 있어. 이렇게 봐. 이러면요 어지러워요. 갔다가 오면은 어지러워. 그리고 갔다가 크로스 치면은 어? 이게 되게 많이 걸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옆으로 봐요. 견눈질을 하거든. 견눈질. 오늘은 그 견눈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견눈질. 옆으로 이렇게. 이 견눈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물론 이런 게 있죠. 수고. 때려. 들어와, 들어와. 때려. 때려. 때릴 때면 때려. 다 뛰어나가. 코, 스쿼시 공으로 코 맞아갖고 뭐, 뼈가 나가진 않아요. 코 피가 날 수 있지. 이빨? 이빨도 좀, 어떻게, 정말 세게 맞으면 모르겠지만, 이빨은 끼면 되잖아. 근데 눈은요, 대체가 안 돼요. 눈은. 그래서, 고글의 필요성이 좀 중요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만 18세 미만 그 주니어, 만 19세 미만 주니어 선수들은, 18세인가 19세인가, 미만 주니어 선수들은 고글이 필수예요. 필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근데 고글을 고르실 때는요, 이거 잠깐 팁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 홈 보이죠? 홈. 여기도 홈. 진짜 보이죠? 여기 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벤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뛰다 보면은 이 고글 안에 이게 습기가 차요. 이 공기, 근데 몸이 더워지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근데 여기 구멍이 있으면 그 공기가 빠져나가서 습기가 덜 차는데, 근데 이 구멍이 있어도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거를 딱 끼지 말고, 너무 딱 끼지 말고 좀 떼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서브 리턴 할 때나 공주수 때는 이렇게 숙이면 돼요. 그럼 공기가 나가. 그러면은 습기가 안 차요. 제가 그거를 20년 동안 써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랠리가 너무 힘들어. 그럼 잠깐 그걸 빼가지고 닦으면서 시간 극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고글은 필수긴 한데 주니어 선수들한테는. 성인들은 외국에서는 정말 많이 써요. 뭐 저도 물론 쓰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저 하나였죠. 대회 때. 요즘엔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고글이 좋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고글 안 쓰니까, 고글 안 쓰는 경우에 공이 뒤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오늘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고글 중요한 거, 오늘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영상을, 짤을 좀 볼게요. 그,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볼게요. 짠. 자, 여기를 보면 이제 경기 장면인데, 요 경기 장면을 제가 이따가 이제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자, 고띠에고 람이에요. 지금 공 여기 보이죠? 공 임팩트 되고 딱 나가는 순간 임팩트를 했어요. 이때 고띠에 지금 어디 보고 있냐? 자, 고띠에의 시선을 보면요, 그렇죠? 여기죠? 이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앞쪽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견눈으로 봅니다. 저, 얘는 목을 뒤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2번. 얘는 람이죠? 자, 고띠에 공을 칩니다. 임팩트가 들어가요. 여기 공 여기 있어요. 람이 지금 정면으로 공을 보고 있지 않아요. 견눈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견눈으로. 그리고 라미의 시선을 여기까지 커버 가능해요. 공이 여기 떨어지면 다 받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센트럴 비전이라고 그래갖고 이 눈 중심으로 보는 거 그런 게 있고 페리페럴 비전이라고 해갖고 이제 겪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멀리 보는 정말 정말 진짜 겪는 게 각도가 100도, 120도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 보통 90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90도 라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센트럴 비전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견눈질이라고 하는 요 페리페럴 야 한국말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 나온 대로 쓸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내 시야잖아요. 시야 시야인데 이제 견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쪽 양쪽 다 이렇게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볼게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센터로 보이는 여기 있죠. 우리가 앞 정면 보고 있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센트럴 비전인 거고 이 옆에는 이제 페리퍼리로 보면 이제 옆 견눈질 백미러 볼 때나 이렇게 운전할 때 이제 백미러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 살짝 돌려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견눈질로 보는 경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기합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들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보는 비전 이 눈 그건데 자 센터죠 여기가 센터 여기 여기로 보는 게 내 시야 눈동자 가운데 보는 거고 여기가 이제 페리페럴 한 거죠. 견눈질. 자 공이 딱 와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백핸드 뒤에 공이 왔다. 그 요로 보는 거요. 옆에 사이드 뷰를 겨우요. 여기 견눈질로. 만약에 포핸드 쪽 공이 뒤에 갔어. 그쵸? 그 일로 가는 거죠. 견눈질. 알겠죠? 요 컨셉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계속 자를볼게요. 영상을. 자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남이 공 여기 요 하얀 거 공이요 공. 요 공인데 그 뒤에 지금 견눈질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공. 그리고 하지만 얘는 공친과 동시에 바로 앞벽도 커버 이 시야에 다 들어오죠. 여기가 한눈에. 물론 얘가 크로스를 치게 되면은 벗어나긴 해요. 하지만 이게 거기가 완전히 돌아가서 여기를 보고 이따 확 돌리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돌리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견눈질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 이번엔 라미죠. 왜냐면 라미가 공 여기 있어요. 여기 공 여기 있어요. 여기 딱 이 공이네. 라미가 이렇게 보고 있죠. 역시 여기까지 커버 가능하죠. 시야가. 그러니까 이걸 다 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쳐봤자 어차피 드라이브 칠 거면은 볼수 친다고 해도 다 보여요. 공이 옆에 맞는 것까지 보이기 때문에 반응이 가능하죠. 크로스 치게 되면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시야를 벗어나긴 하지만 거리가 길기 때문에 좀 낫죠. 그리고 고개를 좀 조금 덜 돌리기 공이 완전 좋았을 때보다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한번 또 볼게요. 그림 몇 개 더 있어요. 마찬가지 아까 똑같은 건데 지금 아까 지금 상황이 지금 요 상황 지금 어떻게 사진을 뽑다 보니 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마음이 그쵸? 여기 한 윤도까지 커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이번에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여기 보면은 공 여기 있죠? 하얀 거 그 뒤에 확실하게 공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아요. 옆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서 그 뒤에 시선은 앞벽까지 다 커버 가능합니다. 그쵸? 물론 이쪽 사이드 볼 이쪽 크로스 깊게 쳐버리면은 그건 커버가 안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요건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크로스보드 크로스 됐지만 내가 무서워서 공을 안 보게 되면은 한 템포 죽였다가 드랍을 치거나 보스를 치게 되면 여기에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확실하게 공을 봐야 합니다. 확실하게. 대신에 정면으로 보면은 고개를 많이 돌려야 되니까 내가 견눈질로 보는 거죠. 자 이것도 라미 이번 라미죠. 라미 혹시 머리의 방향 여기를 보고 있죠. 하지만 얘 시야 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시야가 여기까지 커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이 다 맞는 거는 보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냥 여기 안 들어오는 부분 여기는 이제 쳐봤자 거리도 길고 이건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고개가 완전 여기를 보고 있으면 이만큼 돌려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만큼 돌리는 거 어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견눈질로 본다는 거 공을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봐볼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요 방금 한 랠리 이걸 한번 봅시다. 자 플레이 자 그 뒤에 머리를 잘 봐요. 라미랑 자 아까 제 영상 보여드렸던 거 사진 그 영상 그 랠리에요.
어떻게 확실하게 딜 돌아보죠? 견눈으로, 견눈으로, 라미 없이. 그 뒤에가 보기가 쉬워요. 얘가 인마가 넓어서 머리 돌아가는 게 잘 보여요. 마찬가지로 견눈으로 보죠? 자, 견눈으로 보고. 릴링 엄청 기네요. 지금 이 시선과는 관계없이 경기 해설을 해보자면 공격의 우변을 찬스가 안 나요. 둘 다 지금 내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격의 우변을 찬스가 안 나. 각도가 다 좋아. 너무 쇼스도 그렇고 계속 공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공격을 우겨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둘이 지금 계속 랠리를 하는 이유가 아 공격을 앞쪽 찬 앞쪽 코트에서 찬스가 안 나오네요. 계속 아 공이 앞쪽으로 한번 떨어져야지 공격을 할 텐데 아무튼 공이 뒤로 오니까 이 시선 처리 봐요. 머리 어디 옆으로 보죠. 예, 사선으로 전눈으로. 아 공격할 때는 찬스가 서로 안 나오고 그러면 레디가 기절될 수밖에 없죠. 나왔다. 아 간다. There it is. What a flick. What a rally. That's the rally of the match. Straight back at Omar Shabana there. He waited patiently. 이런 겁니다. 이런 거. And look at this. Conjuring up his magic. 이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시선 처리. 아, 채팅창을 지울게요. 제가 못 보네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뷰 내가 공이 저기 있다 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다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옆에 그래서 난 이쪽도 커버 가능하고 앞쪽 여기도 커버 가능해. 보스트를 친다고 해도 내 시야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드랍을 쳐도 시야가 들어와 있어. 이때 봐야 될 건 두 개로 보면 돼요. 첫 번째 공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 모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스포츠 이 디비전 쪽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자료 찾아봤는데 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센트럴 비전으로 보는 게 되게 유리한데 상대 모션이나 이런 주요 환경을 감지하는 거는 페리페럴 비전으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 같은 경우가 그래요. 드리블을 해가지고 뭐 손흥민 막 가는데 나는 공을 봐야죠. 근데 내서 우리 편 상대 선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패스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 받다가 이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견눈으로 쭉 훑는 거예요. 아 우리 선 유니폼 색깔 있으니까 쭉 훑어. 아 우리 편 저기 있구나 보고 패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펠레 같은 경우가 브라질의 이제 축구 선수 펠레 같은 경우가 이 시야가 되게 넓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얘기할 때 시야가 넓다 안 넓다 이 얘기할 때 롱 얘기하는 거죠. 어, 난 드리블한 선수는 공을 봐야죠. 드리블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농구도 마찬가지. 농구도 이제 팀 스포츠잖아요. 패스를 넣어야 되는데 막 농구선 막 노루 패스하자면 여기 보면서 이렇게 던져주다 집어봐.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보고. 근데 마찬가지 컨셉이라 보면 돼서 스쿼시 역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 이건 어떡하라고 이리로 보는 거 알겠어. 어떡하라고 클래스를 등록하세요. 농담이고요. 요거 알려드릴게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방법 우리 잠깐 해볼게요. 또 이번에도 역시 제가 가져온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먼저 자 준비된 자료 보기 전에 화면을 제가 또 바꿔야 되는데 아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 이 화면 전환이. 자 맞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거는 연구 과학적으로 저는 이제 카드라 통치 안 믿잖아. 저는 무조건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팩트 중심에 활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주니어 하키 선수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이 옆으로 보는 거라 했잖아요. 견눈지 페리페리 비전. 그럼 이게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냐? 이렇게 보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시야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훈련해도 이게 이거는 타고난 거야. 안 돼. 그러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했어요.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 메디슨에서 했는데 이거 좀 괜찮은 저널이에요. 얘네가 이제 했는데 어린 선수들을 상대로 이제 했죠. 이 비전 트레이닝이 효과가 있냐? 이제 실험을 쫙 했어요. 이건 뭐 다 패스할게요. 제가 읽어보니까
다 맞아. 맞고. 결론! 요거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 In summary. 아주 좋은 단어죠. 요약하자면. 자, 스터디가 이제 제시했어요. 자, 비전 트레이닝. 특히나 이제 페리페리. 요, 아까 이거. 견눈질. 이거는 트레인업을 하다. 트레인에서 아, 뭐야, 늘리는 게 가능하다. 임프루빙 가능하다. 그쵸?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키는 게, 향상시키는 게, 퍼포먼스 향상시키는 게 가능하다.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 좋죠?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고글을 쓰니까, 아까 제가 이제 고글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고글 쓰는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뭐랄까, 단점으로 지적되는 얘기가, 반사. 아니면 시야가 좁아짐, 서리가 낌, 뭐 불편함, 반응 속도가 느려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글은 아니에요. NCAA는 이제 미국 대학 스포츠 팀인데 상당히 이제 레벨이 높아요. 얘가 이제 풋볼, 축구 선수들 상대로 이제 한 건데 얘들은 고글 대신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살벌한 것들. 이걸 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랑, 이걸 꼈을 때랑, 반응 속도의 차이를 알아보자. 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안 꼈을 때고, 이거는 헬멧만 썼을 때, 이거는 헬멧에 아이가드까지 다 꼈을 때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1.98초랑 1.68초, 0.5초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글을 끼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실험 당시에 이 선수들한테 그 했던 이 장비가 각각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갖고서 쓴 거예요. 그냥 한 브랜드로 통일해갖고 실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고 나한테 적응된 장비를 착용했으면은 이거는 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하지만 뭐 영향이 뭐 이거보단 느리긴 하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게 뭐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비전 트레이닝. 시야, 견눈질로 보래매. 시야가 내 시야를 넓히기 위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법.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왔어요. 왔어. 자, 뭐냐? 저 잠깐만. 제가 비켜야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저 잠깐 사라질게요. 제가 없어야 되겠어 이건. 자, 이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쵸?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에 초점을 요거 쳐다보세요. 요 가운데 점 쳐다보시고 색깔이 바뀌면은 요 색깔 바뀌는 거를 딱 찾으세요. 견눈질로. 시야, 시선을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자, 해볼게요. 시작. 빨간색. 자, 보라색 여기 있죠? 핑크색. 녹색 여기 있고. 자, 오렌지색 밑에 있고. 노란 거 여기 있고. 저쪽 한 군데 저쪽. 녹색 여기 있고. 자, 앞에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보라색 여기 있고. 핑크 여기 있고. 까만 여기 있고. 자, 앞에 여기서 보면서 색깔 바뀌죠? 보면서 주위에 바뀌는 색깔을 찾아보세요. 이거를 아주 그 능숙하게 불편하지 않게 하면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트레이닝 하나 더. 짠. 여기는 1부터 18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1부터 18까지. 근데 이거를 가운데 강아지, 이 강아지를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1부터 18까지 차례대로 찾아보세요. 자, 해볼게요. 강아지 봐요. 그러면서 야, 1부터 18까지 시작. 야, 1, 2, 3, 4, 5.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6, 7. 강아지 봐요. 8. 흔들리지 말고. 9, 10. 10일 어딨냐. 11, 12, 13, 14, 15, 16, 17, 18.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점 빨라지면은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리페럴 비전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견눈질이죠. 그래서 이제 견눈질을 통해서
그 이제 내 주변 상황에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네, 얘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스쿼시 외적인 훈련이긴 하죠. 그래서 맨 코트에 들어가서 공을 치는 것도 좋은 훈련이고, 뭐 올라가서 짐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고 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이제 이런 훈련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스포츠도 과학이잖아요, 이제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뭐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면은 공이 뒤에 있을 때 굳이 이렇게 안 돌아보고 살짝만 돌아봐도 아, 난 네가 뭔지 알고 있어. 이거랑 다른 거죠.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예, 그 눈도 그게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왼손잡이인데 저도 양손잡이기도 하고 한데 이 유전이에요, 약간. 저 어머님이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왼손 쓰다 엄마가 때려갖고 이제 예, 오른손으로 바꾼 케이스인데 아무튼 눈은 왼쪽이 편해요. 시력도 왼쪽이 훨씬 좋아요.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백핸드 쪽 공이 뒤로 가면요. 백핸드 쪽 뒤로 가면은 또 왼눈이 편하거든요. 이쪽은 잘 보여요. 정말 잘 보여요. 근데 포핸드 쪽으로 가면요. 이쪽은 좀 불편해요. 이쪽보다. 이 전눈 길로 보기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눈잡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른쪽 이쪽이 편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아무리 오른눈잡이라고 해도 트레이닝이 안돼 있으면 불편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좀 자기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비전 트레이닝을 해도 비전 트레이닝 방법은 되게 많아요. 내가 오늘 가지고 온거두 가지는 진짜 기본적인 거두 가지고 트레이닝 방법은 많으니까 이건 여러분 찾아서 하셔도 되고. 그럼 나는 왼눈잡이냐 오른눈잡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찾냐? 모르겠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머리 여기를 딱 찍으세요. 그 화면에서 여기 찍어요. 찍고 한쪽 눈만 가려봐요. 조금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계속 찍고 있는 눈 얘를 봤을 때둘 중에 하나는 바뀔 거예요. 당연히 계속 찍고 있는 눈 그게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걸 어때요? 저의 이 모자를 세모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세모에 넣어놓고 쭉 당겨요. 당겨서 이게 어느 쪽 눈으로 오느냐? 네, 그러면 저는 왼쪽이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 주로 쓰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페리페리 비전도 다른 쪽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게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한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라이브 챗을 꺼가지고, 채팅창 올려볼게요. 다시 한번. 채팅창 올려볼게요. 아,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채팅창 이거. 이거.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얘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 기술적으로. 근데 했어요, 드디어. 아, 근데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냐. 질문 주세요. 네, 그러시. 예, 네, 주세요. 근데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로봇 띄었죠. 로봇 띄었죠. 이제 청소도 했어요. 그리고 이 채팅도 했고. 자, 아무튼 자 질문은 이제 받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 이후는 이제 Q&A는 봐서 편집해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너긴 어디 스쿼시 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